안녕하세요. 마인드 피지컬의 김한섭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훈련은 미드필드들이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인데 피지컬 스텝을 가져가면서 미드필드들이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을 선점하고 주위를 살피면서 유리한 위치에서 볼을 놔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건데 이름하여 이니에스타 액션 피지컬 이니에스타 액션 피지컬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입니다. 우리 선수들이 한번 시범을 보이는 걸 한번 같이 볼까요? 자, 폭발적인 액션 이후에 볼을 받기 전에 주위를 살피고 볼을 받을 때는 양 옆으로 각을 내서 받아줍니다. 그리고 더 좋은 위치에서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, 그 움직임은 몸 방향 전환에 필요한 패스를 하기 위해서 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움직임을 하고 그리고 볼이 오면 원터치 이후에 빠른 방향 전환 패스. 나이스죠? 한 가지 잘못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.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 스텝이 나올 때가 있어요. 경기장에서 우리가 투스텝으로 몸을 돌려놓진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리턴을 주고 빠르게 몸을 돌려서 움직일 수 있는 무빙 스텝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